약간 이렇게 익스플로어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거 이렇게 절개하기 좋도록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주고요. 디지털 쪽도 확실히 좀 따주고 이렇게 골막 느껴지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. 좀 떨리긴 솔직히 떨립니다. 이런 거 하면 환자 턱을 아래로 좀 해주세요. 환자분도 떨리죠. 이제 네. 여기서 굳이 그냥 이 정도 앞에 조금만 조각만 살짝 떼내겠습니다. 턱이 또 조금만 이렇게. 솔직히 이렇게 많이 안 자르거든요. 근데 일부러 지금 많이 잘라봤어요. 이렇게 보면 링구알 쪽이 좀 안 잘린 거 보이시죠? 링구알 쪽은 좀 덜 잘랐습니다. 링구알 쪽은 안 가는 게 원칙이니까요. 잠시 여기 보고요. 이렇게. 이렇게. 점심 뭐 먹었어? 김 먹었지? 이렇게 좀 줄이고 이 상태에서 사선 절개를 조금 해줍니다. 이렇게 더 이렇게 돌려봐. 아래로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고요. 사실 링구알 쪽이 버칼보다는 훨씬 더 공간이 좁을 거거든요. 지금도 좀 너무 조금 했네. 아까 사선 절개가 좀 안쪽으로 됐어야 되는데 별 수 없이 좀 잘라야 되겠네요. 알았어요. 평소에 이렇게 자르기 전에 미리 다 사선 절개를 충분히 해놨어야 되는데. 조금 더 사선을 좀 이게 조금 컸어야 이게 다시 안 자르고 나왔을 텐데요. 그래도 예, 뭐 이런 식으로 뺍니다. 예.